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또 목이 잠겼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다육이 월동 시기에 어떻게 지내는지 저하고 함께 저희 집에 있는 다육이를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다육이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저의 다육이 55중이 다 끝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다육이 남은 것들을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메라 화면을 좀 맞출게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게 콩분이거든요. 콩분에 있는 작은 화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엽옥접이에요. 특엽옥접. 참 얼음이 발음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도 분갈이 가을에 여러분하고 할 때 저 혼자서 한 다육이입니다. 왜 저 혼자서 했겠어요? 다육이가 혹시나 분갈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했었어요. 이 다육이가 이렇게 새끼 다육이가 아니라 아주 여기에 꽉 차는 특유 옷접이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키우면서 이 다육이가 올 여름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대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완전히 새끼 다육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끼 다육이도 살지 안 살지 잘 몰라서 제가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다육이들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제가 한 번 정도는 보여드렸을 거예요. 혼자서 분갈이 한 거예요 하고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튼실이 잘 자라서 여기 꼭지점에 보시면 약간의 이렇게 튼튼한 다육이들은 요 꼭지점 여기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좀 이렇게 물이 들거나 아니면 가시처럼 뭐 이렇게 찔러가지고 아프지는 않는데 꼭지점이란 표시를 꼭 합니다. 다육이가. 근데 이것도 이렇게 표시가 나고 있고요. 제가 이 다육이를 대수술하면서 느꼈던 점은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다는 겁니다. 이 목대가 제가 3년 전에 구매해서 할 때는 목대가 없었어요. 목대가 없었고 뿌리만 있는 상태에서 3년을 키웠으니까 좀 많이 자랐겠죠. 근데 이거를 다 뽑아내고 입장 같은 걸 다 뽑아내니까 지금은 목대가 조금 커진 거예요. 목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대가 있으면 살 확률이 좀 높겠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다시 다육이가 새끼 아기 다육이로 다시 살아났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목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육이가 3년을 키웠건 5년을 키웠건 목대가 없었다면 이게 시름시름 아프다는 것은 입장과 뿌리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목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대가 없는 상태에서 뿌리, 실뿌리 다 뽑아주고 입장 다 뽑아주고 그러면은 뭐가 남겠어요? 뿌리 아주 좀 성한 거, 맥줄하고 맥가닥이겠죠? 그 다음에 입장도 요만한 거겠죠? 요런 게 다시 뿌리를 튼실하게 내린다는 게 시간도 많이 요하고 그만큼 또 살 확률도 적어요. 영양분을 적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실뿌리가 또 자라야 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뿌리가 없어도 목대만 있으면은 이 목대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실뿌리도 금방 나고요. 이렇게 입장도 다시
크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겉입장들인데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속에 보면은 아주 속 입장이 꽉 차 있죠. 그리고 일단 모서리 쪽에 나는 다육이입니다 하고 꼭지점이 보인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특이 옵접이 이렇게 재탄생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다육이는요, 옥선이에요, 옥선. 여러분들께서도 옥선 키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은 옥선이 이렇게 진한 녹색을 띄우고 있지만 이것도 봄이 되면 아주 조금 투명한 색깔로 바뀝니다. 그리고 약간 노란빛하고 연두빛을 띄지요. 그러면서 이 입장들이, 이거는 꼭 네모 해서 기둥같이 생겼잖아요. 여기가 여기 부분들이 아주 투명하게 보여요. 여기 부분들이. 그리고 더 잘 키우고 저보다 다육이 이 옥선이 더 크신 분들은 여기 앞 부분에 무늬들이 보여요. 무늬들이, 제각기 무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맥들이 보이는데 그 인맥이 참 봄이 되면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 3년 됐지만 그렇게 옥선이 큰 다육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옥선에 만약에 금기가 끼었다. 금기가 끼면은 이 옥선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한 이만한, 제가 이거를 5,000원 주고 샀는데요. 여기에서 옥선에는 금기가 반반씩 이렇게 여기 부분에 잘 낍니다. 여기 부분에. 그래서 이 옥선이 여기 부분에 금기가 꼈다. 그러면 거진 30배? 뭐 3만원? 뭐 그 정도 선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옥선이 지금 계단식으로, 층층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특히 이런 옥선에서 금기가 끼면은 가격대를 좀 받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률적으로 그냥 커팅된 것처럼 이런 옥선도 있어요. 이 위에가 없고 그냥 일자로 이런 식으로 자라는 옥선도 있는데 그렇게 자라는 옥선보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꼭 꽁 모양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란 옥선 금이 값어치를 쳐주죠. 근데 저는 옥선을 두 개 구매를 했지만 금이 낀 건 없어요. 그냥 보통 옥선이에요. 근데 이 옥선도 값어치를 또 쳐주는 것은 금이 안 꼈더라도 이 옥선을 좀 굵게 키운다면, 이게 지금 3년 됐잖아요. 그럼 뭐 7년, 8년 정도 키우신 분들은 이 옥선 입장이 엄청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옥선 입장이 두꺼워지면서 여기 인맥의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인맥의 모양들이 참 이뻐요. 옥선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봤을 때 저는 작은 옥선이라 그런 인맥들이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일자 무늬로 돼 있는데 이게 뭐 8년, 10년 키우신 분들은 옥선 문양이 아주 특이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다육이는 대품으로 해가지고 조금 값어치를 쳐준다 그럴까요? 그래서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오래 키워서 잘 묵혀두면 다른 다육이보다 이 옥선의 값어치가 좀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인터넷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옥선을 어렵게 제가 온라인상에 구매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잘 튼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것은, 여러분들도 이게 다육이가 참 흔한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육이가 아주 푸르르고 모양이 이름과 너무 닮지 않았다 해가지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육이 아시겠죠? 5층 탑입니다. 5층 탑. 제가 그때 이거 분갈이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보여드리면서 아 5층 탑이 아닌 것 같다. 꼭 별 모양 같다. 뭐 별님들? 별들의 고향? 제목을 그렇게 줘야지 되지 않을까. 아니 이게 어떻게 5층 탑입니까? 별 모양인데요. 그쵸?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렸던 별 모양이잖아요. 이 궁생 좀 보세요. 이 궁생이 아주 빼곡합니다. 제가 이거는 2,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2,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100종류의 다육이를 여러 군데에서 한 농장에서 100개의 다육이를 내가 키우고 싶은 100개의 다육이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장, 저 농장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상에 3년 전에는 다육이를 판매하는 농원이 엄청 많았었어요. 온라인상에.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상에 다 뒤져가지고 조금 모양이 갖춰진 거 내지는 뭐 제가 키우고 싶은 거 내지는 가격이 싼 거 그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제가 100종류를 여러 농원에서 조금 조금씩 구입을 한 거죠. 그랬는데 어느 농원에서 온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2,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궁생으로 왔더라고요. 이렇게 궁생으로 보내주지 않거든요. 요즘에 5층탑이 간혹 나오는데 보면 이런 궁생 하나 궁생이 아니지 이런 자구 하나를 띄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게 780원인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요 위에 있는 5층탑 같은 경우는 2-3천원에 판매가 돼요. 요만한 크기를 키웠으면. 근데 이 5층탑도 아주 이렇게 궁생으로 키우니까 너무 이뻐요. 이게 만약에 궁생이 아니고 단일 화분에 요거 하나만 키웠다면 이렇게 이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궁생을 2,000원에 판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재수가 좋았던 거죠. 이렇게 온라인상에 가끔씩 다육이를 사다 보면 이렇게 재수 좋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품이 딸린다든지 뭐 다육이가 그 가격에 다육이가 다 나갔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판매하는 사람 쪽에서는 좋은 다육이를 줘야지 다음에 또 그 농원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대가 조금 비싼 거래도 그냥 그 가격대에 다육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육이도 제가 호재를 한 거죠. 그 농원에서 5층탑이 좀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품이 된 5층탑을 만들었습니다. 궁생, 새끼 궁생들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층탑을 키워놓고 보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제가 이거는 을려심이에요. 을려심인데 너무 예쁘게 자라서 제가 이렇게 자랑 삼아서 이거는 3년 전에 언니한테 온 거예요. 새끼가 온 건데 이렇게 아주 목대도 튼실한 나무가 돼가지고 미루나무 같습니다. 미루나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다육이까지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제가 다육이를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숫자를 하나하나 체크를 했었거든요. 어머 체크를 해서 보니까 우리 집 다육이가 55종이 아니라 60종이 되더라고요. 62종인가 돼요. 이런 새끼 다육이까지 합해서 62종의 다육이로 풀어놨어요. 제가 구매한 다육이도 몇 종류가 있었고 해서 지금은 62종류가 됐는데 아직 겨울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류에서도 지금 엘레강스는
제가 거진 죽다시피 지금 됐잖아요. 분갈이 하고 나서. 그래서 엘레강스는 다 뿌리채 다 잔 뿌리를 다 제거하고 지금 새끼들 입꼬지한 그 새끼들 옆에 있습니다. 완전히 새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입꼬지한 새끼들 거기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2종이 올 겨울을 잘 넘기면은 내년에도 이렇게 새로운 다육이와 함께 62종을 다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겠지만 개중에 또 이렇게 가신다면 돌아가신다면 종류수가 줄어들겠죠. 예, 그래도 뭐 몇 종류 줄겠지 뭐 확 뭐 10개, 20개 정도 줄겠어요. 그래도 50종류는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 봄 되면 여러분께 아주 52종에 되는 다육이가 많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 올릴게요. 그동안에 겨울 월동 시기 다육이 관찰하기는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 중에서 그래도 종류가 많잖아요. 저는 다 애기 새끼 다육이지만 대품이고 뭐 자품성이 있는 다육이는 없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종류는 좀 많이 가지고 있지요. 초보 3년차 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62종의 다육이 중에서 제일 예쁜 다육이들을 선별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별을 한다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다육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보였구나. 아, 이쁨을 받았구나. 아니면 튼실이 성장을 했구나. 아, 건강한 다육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조회수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눌러서 봤다는 것은 다육이가 마음에 들어서 눌러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다육이들만 선별을 해서 한 10종류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예쁜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괜찮지요? 예, 다 새끼들이고 작은 다육이 속에서도 아주 튼실하고 탐스러운 다육이들은 꼭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종류들을 한번 10종류를 선별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쁜 다육이 진선미를 뽑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그렇게 재미난 볼거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